여러분,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촉촉하고 부들부들 식감이 튀기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파 3분의 1개 대략 70g 정도를 적당히 썰어간 믹서기통에다 던져놓고, 파프리카를 노란거든 빨간거든 5분의 1개 대략 40g 정도를 대충 썰어간 믹서기통에 던져놓고, 대파는 초록색 들어가면 쓴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흰대 위주로 한 덩어리 30g 썰어간 믹서기통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간마늘 1스푼, 20g, 맹물 4스푼, 32g을 부어가 어느 집에나 있는 한 15년쯤 된 이런 믹서기에다가 갈아가 노포 느낌을 살짝 더해가 갈고 나서 흔들었더만 덩그리가 느끼지면 요대요대 엄마 정신 챙기라 하면서 몸통을 세게 흔들어가면서 갈아주시면 굿굿굿. 이제 볼에다가 설탕 2스푼, 20g, 진간장 4스푼, 32g, 알코올 도수 14%짜리 미림 2스푼, 16g. 우리 집은 조미료 안 써요 하는 집들의 비법. 평소에 조미료 아닌 척하고 있는 굴소스 1스푼, 12g, 참기름 1스푼, 6g, 후춧가루 한 꼬집 정도를 뿌려주고 갈아놨던 아들을 전부 때려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골고루 한번 섞어주신 다음에 돼지고기 앞다리살 갖다가 무조건 1-2mm 두께로 얄풀이하게 썰린 나오는 물을 갖다가 600g을 준비해주이소. 평소에 간을 조금 삼삼하게 드시는 분들은 100g 정도를 더 준비하시도 꿀꿀꿀. 고기를 넣은 다음에 고기 사이사이 양념이 잘 배기 들어가고 고기를 조금씩 툭 뜯어가면서 양념을 버물버물버물해줍니다. 그러고 보시는 것처럼 앞다리살은 지방 비율이 고기 비율의 3분의 1 정도가 낑기는 놈들을 사시면 고기 비율과 지방 비율이 끝내주니까 더 꼬시시하고 맛있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살코기에 집착하지는 마시고 3시간 정도 냉장 숙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팬을 갖다가 강불, 강불로 달다가 양념한 고기를 구워줍니다. 양념고기는 강불에 하는 게 아니라는 분도 계시지만 입만 익어는 양념의 수분감이 충분하고 고기가 얇아가 양념이 탁 비기 전에 고기를 다 익힐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들들들 말고 스텐팬 쓰시는 분들은 조금의 걱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오야둥둥 고기가 80% 정도 익은 시점에서 저처럼 안 썰리다 나온 걸 사신 분들은 불을 살짝 끓여가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 이렇게 두 번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고기 살 때 한 입 크기로 썰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집 불 기준 대략 3-4분 정도 볶았더만 고기에서 나온 기름에 양념이 지글지글지글 볶이면서 맛있고 잘 붙어있더라고요. 맛있는 양념하고 살코기하고 비계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 부들부들 단짠단짠 아이쿠 맛있어 하면서 혼자서 한 그릇씩 먹어 치우는 기똥된 돼지불고기 요래가 드시보이소. 겁나 맛있을기라예.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